어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이 파행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입니다. 서로 입장이 달라도 상대를 존중하고 거친 언사보다 정제된 모습으로 국회 운영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찬대 대표. 네, 박찬대 의원이 발언에 대해서 조금 보완하시겠다고 하니까. 어제 대정부 질문 중에 있었던 여러 공방 중에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정은혜 의원님, 일단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감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인이 직접 사과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라는 반응이에요.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네, 국민의힘 의원들 쪽에서는 사과를 뭐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어제 좀 근본적인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최상검 특검이 그 본회의에 상정된 예정이었고 그래서 그 대정부 질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또 파행을 하게 된 그런 또 사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통과돼야 할 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지연된 면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과의 동맹이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어르신들, 또 보수 쪽에 계신 분들도 우리의 전쟁의 그 참혹함, 그리고 식민지 지배, 그리고 또 일본의 그 과거의 그 만행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미일 동맹은 없다라는 그 김병주 의원의 그런 어떤 정당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거기에 의해서 또 뭐 야유와 고성, 또 비방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본회의장에서 뭐 더 이상 본회의가 진행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그 동맹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한미동맹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우리의 독도를 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와의 동맹을 얘기한다. 이거 자체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또 특히 김병주 의원이 사성 장군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동맹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또 예민하게 또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김병주 의원 본인은 정작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사과 못하겠다라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여기 동조하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글쎄요. 조금 전에 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전 반대로 그 김병주 의원이 사성장군 출신이에요. 그것도 무슨 어디 군사령관하고 그러면서 사성장군한 게 아니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란 말이에요. 대령 때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보좌관도 했었어요. 예. 굉장히 한미관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 저도 국방부에서 4년 반 근무했지만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는다. 어떻게 사성장군 포스터가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가. 한일 간에는요 상호방위 조약이 없어요. 하지만 한미 간에는 상호방위조약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똑같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미일 간의 미일 상호방위조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가운데 놓고 한미일 그 방위조약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한미일 동맹이 지금 있는 거고요. 그다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으로부터 정찰 자산 같은 것들, 정보 같은 것들 우리 군대가 쓰지 않으면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나라 서울 시내 한복판에 북한에서 보내온 오염풍선이 둥둥 떠다니고 있고요. 북한의 김정은하고 푸틴하고 만나가지고 뭔가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북한은 지금 우리나라를 제1의 적대국으로 공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평양에 있던 그 주체 뭐 그 통일탑도 다 부셔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과 같이 안보가 위기적인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 지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성장군식이나 했던 분이 21대 22대 국회 통틀어가지고 사성장군 출신 그 국회의원은 김병주 의원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야당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